연예계의 모든 것들을 순위로 알아보는 시간 랭킹쇼 하이파이브입니다. 4월의 셋째 주, 한 주간의 연예계를 화제의 검색어를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위클리 핫키워드로 함께하시죠. 지난 12일 만 37살의 동갑내기 노총각 배우 오지호와 박정철이 나란히 웨딩마치를 울렸습니다. 박보영, 박희순, 오유나 등 많은 스타객들의 축하가 이어진 박정철의 결혼식.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랄게요. 축하드립니다. 결혼해서 저 닮은 딸 낳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행복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두 분 예, 오래오래 예,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박정철은 열애 7년 끝에 결혼식을 치러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7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옆에서 항상 한결같이 저를 기다려주고 응원해준 친구인데 드디어 뭔가 해냈다라는, 해줬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 그래서일까요? 왠지 모를 긴장에 목이 바싹바싹 마르는 박정철이었는데요. 물 좀 주세요. 이제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도 물어볼 건 물어봐야죠. 새신랑에게 빠질 수 없는 질문. 가족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개인적으로 근데 딸 둘 혹은 딸 하나 아들 하나. 박정철이 두 명의 자녀를 계획하고 있다면 또 다른 새신랑 오지호는 솔직한 2세 계획으로 취재진을 놀라게 했는데요. 2세 계획은 저는 둘, 딸 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세를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하면 가지고 가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촬영 일정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계획에는 제가 실행을 못하고 내년쯤에는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찬 2세 계획을 세운 오지호에게 스타 하객들의 파이팅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주시는 거잖아요. 겸허한 마음으로 예 성실히 임해야 되겠죠. 예 예 뭐. 워낙 부지런하고 성실하신 분이라 그렇죠? 예, 한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하시겠습니까? 예,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힘이 좋아 보이잖아요. 황소 같은 네. 사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벚꽃 흩날리는 4월의 새신랑이 된 박정철, 오지호 씨 결혼 축하드리고요. 예쁜 가정 꾸리시길 바랄게요.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 대관이 2차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송 대관은 2차 공판 역시 1차 공판과 같은 입장을 보이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판 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송 대관은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에 왜 와 있는지도 정말 의문이고 저는 결백하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자꾸 제 아내 사업에 자꾸 낑겨 넣어가지고 저를 끌어내는 이런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깨끗합니다. 그리고 팬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재판 열심히 충실히 받겠습니다. 쓰고 있던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인 송 대관은 법원을 벗어나면서도 억울한 상황을 피력했는데요. 전혀 나하고는 무관한 건데 이렇게 저를 꼭 같이 저 아내하고 같이 뭐 사업을 같이 한 것처럼 짜 맞추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요. 제가 그런 일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 떠도는 일부 루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님을 밝혔습니다. 저분 아무 관계가 없는 거고 신뢰죠. 차에 오르면서도 억울한 마음을 드러낸 송 대관.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27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알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부녀, 추성훈, 추사랑 부녀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 방문에 신이 난 듯 한눈에 봐도 밝은 모습의 사랑이
연신 카메라를 가리키며 방긋방긋 웃는 모습이 카메라 공포증은 싹 사라진 듯 했는데요. 오늘 사랑이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네, 지금 컨디션 안 좋아요. 얘기를 할까요? 사랑 안녕. 하지만 취재진의 부름에도 멀리서 들려오는 일본어 인사에도 아유 사랑짱. 사랑이의 반응은 무덤덤. 그러나 추블리 부녀의 등장에 이내 팬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좋아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건 너무 고마워요. 추블리 부녀는 한 차례 시끌벅적한 만남을 끝내고 차에 올랐는데요. 광고 촬영을 위해 한국을 찾은 추블리 부녀는 출연료를 기부하는가 하면 다문화 가정 행사에 참여하는 등 좋은 일에 앞장설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추블리 부녀.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랄게요. 전라남도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 사건으로 전국민적인 애도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실종자가 수백 명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연예계도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스타들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한마음으로 실종자 구조를 바라며 안타까운 비보에 애도를 표했는데요. 배우 이종혁은 눈물 난다, 부모님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애통한 심경을 전했고요. SES 출신의 배우 유진도 가족들 마음이 얼마나 애같을까요? 부디 생존자가 있기를 포기하지 말고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한류스타 송승헌은 깊은 애도를 표하고 실종자분들 무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슈퍼주니어 멤버 려욱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모두 빨리 구조되길. 카라의 멤버 박규리는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한 명이라도 더 건강하게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빅뱅의 지드래곤은 Pray for South Korea라며 애도의 뜻을 전했는데요. 스포츠 스타들의 애도 물결도 이어졌습니다.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는 모두들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모두들 힘내세요 라고 글을 남겼고요. LPGA 투어에 출전한 박세리 선수는 경기를 마치고 가진 인터뷰에서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실종자분들이 모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그런가 하면 영국 가수 미카, 네덜란드 가수 바우타하멜, 벨기에 출신 가수 시오엔 등 해외 스타들 역시 SNS를 통해 안타까운 심경을 전하며 애도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절도 해프닝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배우 최윤영이 이번엔 뜻하지 않게 월세 미납 소송에 연루됐습니다. 좀 더 자세한 최윤영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생방송 스타뉴스가 단독으로 만난 최윤영의 남편 박 씨는 이번 일과 아내가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한 남용 집에 대해 좀 아는 바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 집사람 소송이 아니에요. 확인해보면 아니라는 게 나을 거예요. 보도된 바에 따르면 최윤영 측은 변호사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겠다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는 달랐습니다. 변호사 선임 한 적도 없고 합의 중에 있다고 뭐 그랬는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얘기 중인 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최윤영은 친정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미국으로 떠난 상태인데요. 지금 아버지가 지금 수술을 하셔서 위독하세요. 그래서 미국에 탁이라는 통인데 알아보시고 좀 써달라고.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한간에 이혼 소식도 있던데 뭐 전혀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뭐 좋은 엄마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소송의 변론 기일은 오는 5월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남편의 주장대로 최윤영이 명예회복에 나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